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투표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투표 제도를 바꿔달라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QR코드를 쓰고 있는데 원래 법원은 이 바코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필요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거기 QR코드를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입금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자 이 투표지 유관 심사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 이거는 검토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과감하게 시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토한다 했다가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피해가려고 검토했다가 나중에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선관위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특위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는데 현재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입니다. 기계로 투표를 쫙 분류하게 됩니다. 이를 심사 개수기로 다시 확인하는데 앞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뒤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거친 뒤에 심사 개수기를 돌린다는 겁니다. 이 심사 개수기는 자 그러니까 이 투표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 그 다음에 기계에 들어가서 자 이걸 기계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기계를 또 필요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개표를 하라 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상범 의원은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분류한 투표 용지가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는 자,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에다가 그리고 이런 것 같으면 지난 4.15 총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데 왜 지난번에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도 이런 시험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의지가 있나 없나 하는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는 특위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사용되는 QR코드는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이 법에 선거법 관련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조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허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자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각계에서 자 많이 제기됐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검토 중인가? 검토 빨리 시행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투표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주 외계인 취급당하듯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저 사람이 또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 둘씩 이렇게 뭔가 새롭게 제도 개선이 되어가는 걸 보면 자 이게 맞다는 겁니다. 맞다. 자 민주주의에서 국민 주권 행사하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가 가장 신성한 건데 여기에 투표는 국민이 해놔놓고 자 그런데 개표는 선관위가 한다. 당락도 선관위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된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고 자 어떻게 했으면 일생을 부정수표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그게 몸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도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거 과거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왜 이제서 이걸 하나 이렇게 자, 검토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당일 개표하면 될 것을 당일날 바로 그러니까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날 투표하고 개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투표한,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게 누군가에서 조작되어 있다면.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 오랫동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금기사항 비슷하게. 자,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여지껏 내 한 표 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댓글이 날려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다른 지방 사람들만을 위해서 투표함을 따로 설치하고, 자, 결과는 전자통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일날 투표하고, 지금 이 개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투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지난번에도 이것 관련해서 선관위에 전산 점검을 했고 굉장히 위험하다, 해킹 위험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정원에서 이런 발표를 할 정도면 굉장히 진짜 위험한 겁니다. 국정원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선관위는 그동안 7차례의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해놓고 해킹을 당하지 않다 라고 주장했다가 그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빼고 있는 것도 수상한 의혹들인데, 이게 이제 하나 둘씩 선관위가 하나씩 받아주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아주 투명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대담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수개표를 하고,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의심이 되니까 수개표를 합니다. 전자개표를 안 합니다. 기계 가지고 분류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개표를 하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자, 이, 지금 이틀 돼 있는데, 이 사전투표를 하루를 하든지, 사전투표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곳곳에 아무 데나 가서 사전투표를 왔다고 하면은 투표용지를 내주는 게 지금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를 더 철저히 해서 투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아직도 이만큼 큰데, 이걸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